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44절 말씀, 신약성경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잭론이 드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말씀을 하시는 그 상황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유대인의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아랫 사람들을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터이고요. 그리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그 예수님을 대적하고 지속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일종의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다. 어느 정도 조금 지나면 내가 다시 아버지,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근데 그 있는 동안에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라, 천국 백성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회가 계속해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그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잡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예수님을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할 것이고 그 구원에서 제외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대적하는 무리들에게. 그래서 이제 오늘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보겠는데, 지금 초막절이라고 했잖아요.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초막절에 끝날이 이제 큰 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초막절 명절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첫째 날하고 큰 날은 이제 큰 날이라고, 그래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계속 하루 종일 그렇게 한대요. 다른 때는 행사 중에도, 그러니까 명절 중에도 뭐 자기 일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첫날과 마지막 날은 그 안식일처럼 하루 종일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 날이라고 하는데,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모든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데, 이때 이제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이제 호산나를 부르면서 행사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제 외치면서 행사에 참여하는데, 이제 이때 어떤 의식이 벌어지냐면은, 실로암에서 제사장들이 물을 계속 갖다 기르다가 이제 항아리에다 담아놓고 마지막 날에 물을 그 제단에다 붓는 그런 의식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식이냐면은,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기우제와 같은 그런 의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초막절이 우리로 따지면 음력 8월 15일이거든요. 좀 있으면 추석인데, 우리나라 추석하고 이스라엘의 초막절하고 정확히 같은 날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추석 때 이제 뭐어 그동안 이제 농사 지은 거다 놓고서 뭐 제사 지내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감사의 절기잖아요, 추석이.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초막절도 거의 같은 절기, 그 수장절이라고도 하거든요. 수장을 추수해서 저장하는 그런 절기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이 초막절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초막절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는 이제 농사 짓고 나면 겨울이 되면서 이제 그 농한기가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고 그때부터가 실제적으로 바쁜 그런 농사철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른 비가 내리는 기간이 바로 이제 초막절이 지나고 나서 그때 이른 비가 내려서 그 비가 이제 그 전에까지 건조한 기후로 계속 있다가 비가 내려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가 내리면은 씨를 뿌리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비가 올때 와줘야 되는데 비가 안 오면은 그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가 이제 오기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일단 하나님께 이거 올려드리는 어떤 그런 의식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제 초막절이라는 것 자체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활했던 거니까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내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이렇게 공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기념하고 감사하는 의미로 이렇게 이제 실로암에서 물을 가져다가 제단에 붓는 그런 의식을 한다고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에 그 물을 붓는 그 행사를 하는 그날 예수님께서 서서 이제 큰 소리로 외치시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여름, 뭐, 우리 완전히 여름이 간건 아니지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 사상 초유의 그런 4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엄청난 그런 더위를 경험했었는데, 정말 극한의 뜨거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그런 상황을 경험했는데, 소나기라도 한번 내려주면 좀 시원할 것 같은데, 그몇 날, 며칠 계속해서 뜨거운 가운데 우리가 지냈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에게 갈급한 것은 정말 시원한 물, 생수, 뭐 이런 게 우리가 갈급하잖아요. 그래서 그 갈급한 사람들에게 생수를 준다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정말 그 마음이 시원케 되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정말로 생수와 같은 것이 어떤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바다에서 그 가끔 보면 난파를 당해가지고 오랫동안 있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물이 있어야 버틸 수 있고, 그런데 그 바다에서 그 지천이 그 물이잖아요. 바닷물이 잔뜩 있잖아요. 근데 그 바닷물을 마실 수가 없잖아요.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마실 때 잠깐은 시원할 수 있겠지만,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생기게 되고, 계속 마시면 사람이 이렇게 미쳐버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다에서는 바닷물을 절대적으로 이제 마시면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제 속에 그런 갈급함이 있고 목마름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추구함으로써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쾌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 바닷물과 같다는 거예요. 먹으면 먹을수록 더 시원해지고 갈급함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점점점 더 목마르게 되고 점점점 더 사람이 미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점점 취하면 취할수록, 더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급하게 되고, 더 목이 마르게 되고,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그런 타는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초대를 하는데, 예수님께 나올 때 바로 참된 만족과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초막절의 그 종말론적 배경에 대해서 그 나온 그 성경 본문이 구약 성경의 스가랴 14장입니다. 스가랴 14장에서는 14장 7절과 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날에는 그 빛이 없고 점점점 어두워져 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날이 되면은 빛이 없고 점점 어두워져 가는데 그때 빛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흐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 초막절에 대해서.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14장 16절 19절에서 모든 족속이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스가랴 1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종말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중요한 거, 빛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날 것이다. 이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초막절의 의식 속에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에서 물을 길에다가 이제 붓는 의식을 아까 이제 뭐 광야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니까 스가랴에 나온 그 본문 그거를 생각을 해서 의식 속에다 집어넣어서 이제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을 하고 또그 성전에서 여인의 뜰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계속 초막절 내내 불을 밝힌다고 해요. 등불을 밝혀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스가랴 14장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종말론적으로 스가랴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신다. 그게 우리가 지금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뭐 이제 뭐 이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지키고 뭐 하지만 모든 백성들이 다 초막절을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오늘 말씀에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와라. 그러니까 성경에 얘기했던 그 말씀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8장 12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초막절에 두 가지 중요한 그런 상징을 보였다고 했잖아요. 아까 물과 그러니까 생수와 빛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말론적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그 생명의 그러니까 종말론적 생명과 그 풍성함이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 갈급한 자들이 예수님께 오면 생수의 근원을 발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로 와서 마시면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그 배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배가 그 사람의 신체에서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딱 봤을 때 정중앙에 있잖아요, 배가. 그래서 중앙에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어떤 상징으로 이렇게 볼수 있는 이유 설명하는데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 중심인 내적 자아를 의미한다고 그래요. 배는 내적인 그런 중심과 그 자아를 의미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중심이 배에서 생수가 난다는 것은 중심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내적인 그 중심이 변화된다는 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얻게 되는 새로운 생명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겉모습만 변하는 것이 아니고 내적 자아, 그 자체가 변화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그렇게 변화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암송을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이 구절을 암송하는데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하는데 바로 내적 자아가 완전히 변화된 것을 얘기하는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내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것은 그 배가 배는 그 내적 자아를 의미하고 내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강하면 뭐큰 한강이라든지 뭐 낙동강이라든지 큰 강등을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큰 강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강은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의 강이 있다고 그래요. 그 나할이라는 그런 비가 오면은 강이 되고 비가 오지 않으면 그냥 마른 그냥 땅이 되는 이런 그 강이 있고 그다음에 나하르라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거는 계속해서 흐르는 그런 강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나하르 이제 계속해서 흐르는 그 강을 얘기하는데
주님 안에 있는 그 생수의 근원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삶이 근원이 된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거예요. 속에서 예수님께서 내 속에 내주하심으로, 성령님께서 내 속에 내주하심으로써 계속해서 그것이 흘러넘쳐서 우리 삶이 풍성하게 되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수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그 계속해서 흘러넘 그그강 강처럼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우리 삶에서 맺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아직까지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성령 강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때는 성령 강림이 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지만, 그 나중에 성령 강림절 이후에 성령이 오순절 나오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바로 이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 같이 그런 풍성한 삶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적 그 초막절의 그 의미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에서 정말 풍성한 그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우리가 그 풍성한 삶을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막그 부류로 두 부류로 나눠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갈릴리 출신이 갈릴리에서 온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수 있겠느냐? 분명히 우리가 알기로는 베들레헴에서 난 베들레헴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수 있는데 예수님 갈릴리 출신이 아니냐?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부류로 완전히 나눠져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참된 믿음을 얻게 됨으로써 구원의 그 반열에 이르는 그 사람들이고, 거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구원에서 제외되는 사람, 아까 예수님께서 경고했던 것처럼 그 앞에서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내가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경고했던 바로 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그 지식들, 잘못된 편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을 소유하고 참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데, 바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소유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서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참된 생명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흐르고 우리가 삶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삶을 살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생수의 강으로 우리에게 풍성히 흘러넘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삶이 예수님과 동행함으로써 그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들으실 공동 기도문 말씀 삼공육체입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기도 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애틀 리노드에 세워진 로고스라이프 교회 및 미션센터를 축복하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을 겪고 있는 환우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삼 성경대학 2학기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소서.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분열과 대결이 종식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천 광고입니다. 8교구 장화선 권사님 남편 되시는 박재갑 안수 집사님이 어제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빈소는 서울의료원 장례식장 8호이고 입관 예배가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시 20분에 출발합니다. 발인 예배가 내일 새벽 5시 30분에 있고 교회에서 5시에 출발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 함께 해주시고 또한 상당한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공동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소원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